그 태풍 전망대가 그거죠? 휴전선하고 거리가 제일 짧은 곳에 있는 전망대죠? 아, 지뢰 제거받는 그 포병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발탄 처리는 그 탄약부대에 가면 EOD가 있어요. 탄약부대에 가면 EOD가 있어요. 그 폭발물 처리반. 거기서 해요. 왜냐면 우리 부대에는 EOD가 있었으니까. 우리 부대는 EOD가 있었어. 제가 탄약대대 나왔기 때문에. 그 탄약대대에 있었는데 저는 근데 탄약과 관련된 정보는 몰라요. 참모부 행정병이어가지고 몰라. 탄약 관련 행정을 했으면 몰랐을 텐. 탄약 관련해서 행정병이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알아먹을 듯 했는데 문제는 참모부였기 때문에 대대본부였기 때문에 탄약구에 나갈 일이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동원훈련 가면 뻘쭘해요. 군사특기는 탄약인데. 아니 뭐 이제 동원훈련 끝났으니까 MDI 찍고 와. 어쨌든 하여간 그렇고요. 그 한강 다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흐름 좀 얘기 좀 끝내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강이 두 번째 낙동강 얘기 갈게요. 한강이 너무 길다 분량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 원고 준비할 때 한강이 너무 많은 거야 분량이. 한강 분량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왜냐면 그만큼 한강은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그 비중이 커요. 낙동강 대부분이 영남지방이죠. 한강보다 길어요. 한강보다 길고 원래 상주가 옛날 이름이 낙양이었어요. 근데 중국에 낙양이 있거든. 아, 전에 했는데 지난주에 망해가지고 내 컨디션 문제 때문에 망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상주가 옛날엔 낙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중국에 낙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를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상주는 현재도 행정구역 이름 중에 낙양동이 있고 그리고 낙동면이 있어요. 낙동면이고, 그래서 경상우도, 경상좌도 이그 기준은 낙동강이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원래 이거 그큰 하천들은 숱한 지리들 모인 물줄기잖아요. 낙동강은 현재 그 태백시 매봉산 천이봉에 있는 너덜샘의 낙동강이 발원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문소라는 곳에서 태백시 시내를 거친 다음에 그 백두대간을요 산을 뚫고 건너요. 도강산맥이에요. 되게 특이해. 그리고 이 철암천하고 합류한 곳부터를 낙동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봉화군 석포에서 경상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봉화를 지나서 남서쪽으로 가다가 안동시 도산면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 안동댐을 넘어서 안동 시내에서 그런 반변천이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안동 구도심이죠, 거긴. 그 서쪽 하회마을 쪽이 그 공유. 여기가 굉장히 공유예요. 그 하회마을. 그리고 그 근처가 이제 그 근처가 이제 요즘 그 도청 신도시 있죠, 안동에. 요즘도 그 도청 신도시가 있고요. 그 예천군하고 의성군 경계를 이루다가 쭉 내려와서 문경, 뭐 상주, 구미, 칠곡 뭐 이런 데다 지나요. 그리고 이제 고령하고 대구 이런 데 경계를 이루고 그 금호강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 뭐냐 이제 합천, 창녕, 의령 막 이런 데를 거치고 그 이제 남강이 합류하죠. 진주에서 오는 남강이 합류해요. 그리고 창원, 밀양, 양산 이런 데를 해서 부산을 가면 오히려 거기는 분기를 해요. 삼각주가 있어요. 거기는 하구에는 삼각주가 있어서 그 부산 강서구는 그 삼각주가 사실 주잖아요. 동서로 나뉘는 강서구의 동서 기준은 그 선악곡동 강 서쪽하고 이제 삼각주죠. 거기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하상계수 차이가 한강보다 커가지고 낙동강은 그 뭐냐 약간 넘치기 직전까지 넘실거려요. 그렇고 1920년 대홍수가 있을 때그 유역 근처 건물들을 좀싹 쓸어버린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대강 정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그 보가 건설이 됐고 강바닥 준설 작업 이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후 4대강 그 개발 정비 사업 이런 거할 때요, 제일 많이 손댄 데가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그 녹조라떼가 생긴 거죠. 그렇고 그 페노이 유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이 상수도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고요. 그리고 낙동강 쪽은 고대 국가 유적이 좀 많아요. 그 가야 연맹들이 대부분 다 낙동강 유역이었어요. 그렇고 그 금강, 금강은요 장수군 장수 그 장수에서 발원해요. 그러니까 장수는 두 개의 강이 있어요. 그 남쪽은 섬진강이에요. 섬진강도 있어. 그리고 그 장수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저기 장수, 무주 그리고 뭐 옥천, 뭐 옥천, 금산 그리고 대전, 청주 그 끼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기 공주로 가요. 공주, 부여 그리고 쭉 내려가서 논산, 서천, 군산 뭐 이런 데를 해서 나가요. 그렇고 그 아이고 뻐근해라. 그래서 이제 그 도계를 형성해서 그런 그 군산만으로 흘러가고 그 대청호에서 취수한 물은 대전, 청주, 세종 지역하고 천안, 아산 뭐 이런 데서 먹어요. 그리고 주요 시설 교량들은 다 충청권이에요. 그 이제 공주의 웅진대교, 그 논산천안고속도로 웅진대교가 그쪽에 있고, 금강은 그 경부고속도로도 흘러요. 경부고속도로도 그 금강을 건너요. 그렇고 백제에서는 백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이 금강이 금강 상류 쪽에 진짜 저기 그 옥천군, 영동군 막 이런 쪽에 그 금강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 금강 휴게소는 하나의 휴게소로 그 양방향을 다그 받아요. 그렇고 원래 그 경부고속도로 대전공구를 맡았던 그 현대건설이 썼던 숙소 자리가 원래 금강 휴게소가 된 거예요. 금강 유원지를 거쳐가지고 그 추풍령 휴게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휴게소예요. 딱그 중간 지점부터 원래 휴게소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2002년부터 주식회사 금강휴게소가 외부 운영업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선형개량공사가 시작되면서 휴게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3년 12월부터 현재의 휴게소 위치로 재기장을 했고,
약간 그 뭔가 중간 지점으로서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영동군에서 옥천군 그 구간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그 왕복 4차로 구간 그리고 가변 차로가 운행이 돼요. 거기가 운행량이 제일 없거든. 왜냐면 그 요즘 부산까지 가는 노선들이 그쪽을 잘안 가요. 옥천 영동으로 잘안 가. 추풍령을 잘안 가고 속리산 쪽으로 가거든요. 상주 쪽으로. 청주에서 속리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그 노선이 시속 110을 달릴 수 있어요. 그쪽은. 그렇고 그 쪘죠. 그 대전 쪽에서는 오히려 저기 통영 쪽으로 내려가죠. 그 무주 진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길은.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교통량이 분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 교통 근데 이제 저기 중부내륙고속도로 쪽이 화물차가 많아요. 그래서 그 화물차를 피하려고 버스들이 일부러 금강으로 가는 노선들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영산강. 영산강은 이제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서 서해로 흘러들어가요. 호남권의 대표 강이고 그 나주 영산포에서 그강 이름이 유래했어요. 옛날에 그 호남선은 영산포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하지 않아요. 영산포역이 있었고 그 지금은 이제 영산포역하고 그 나주역 기능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나주역은 그 새마을호가 정찰 안 했어요. 영산포역을 정찰했지. 그렇고 그 근데 이제 영산포 쪽은 이제 앞으로 그 신호가 갈라질 곳이에요. 그 앞으로 그 호남 고속철도가 무안공항으로 해서 그 이제 무안공항으로 해서 목포로 그 들어가는 걸로 그 아마 그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기가 되고 나주역은 어차피 새로 옮겼죠. 하여간 거기서 그 나온 게 영산강이에요. 거기가 이제 영산강이고 강 길이 자체는 영산강보다 섬진강이 더 긴데 섬진강 쪽은 다 산골을 끼고 가기 때문에 4대강은 영산강을 만들어요. 말해요. 그리고 그 담양의 용추봉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담양 광주 나주 함평 무안 영암 목포 이런 데를 지나가요. 그 그리고 광주에서는 이 영산강을 극락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광산군 극락면에 그 지명이 있었고 현재도 극락강역이 있어요. 그 광주선에 그 극락강역이 있고요. 그 현재도 극락강역이 있고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나주평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논밭에서 축사들의 그 오수들이 쫙 밀려오고 그 광주에서 나오는 그 생활하수의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하굿둑으로 유속까지 늘어졌죠. 그래서 농업용수도 못쓸 정도의 그 5급수 그 폐수급이었는데 그 4대강 사업 이후로 그 3급수 쯤으로 한 개선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목포 수돗물이 약간 요금도 비싸고 소독약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 영산강 물을 좀 끌어다 써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흥에 있는 장흥댐 물을 좀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참 서울의 그 아리수가 그냥 맞춰도 될 정도의 수질이면 엄청난 차이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의 한강 다리가 좀 많아서 이 부분 사실 좀 분리를 했어요. 한강 다리는 이거는 약간 교통지리 쪽이어가지고 제가 분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분리를 했는데 수도권 다리만 해도 무려 서쪽 일산대교부터 동쪽 팔당대교까지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 그
차가 다니는 다리가 27개고 현재 철교가 그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쪽에 팔당댐 공도교가 하나가 또 있죠. 근데 그건 댐으로 치니까. 그리고 현재 서쪽으로 지방도 56호선 하성대교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대교가 건설 예정이 돼 있고 통일이 될 경우 뭐 김포시하고 개성시를 잇는 다리 그리고 강화도하고 개풍군을 잇는 다리 그리고 황해도 연안군하고 교동도 사이에도 그 다리를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쪽 팔당댐에 공도교가 있는데 공도교는 휴일에만 통행이 가능한 임시 우회도로예요. 그 수준이고요. 이제 뭐냐 수도권 한강 다리들 한번 서쪽부터 쭉 볼게요. 서쪽부터요. 이제 하성대교. 하성대교는 그 지방도 56호선 그 김포하고 이제 저기 교화신도시 이쪽을 그 있는 다리예요. 하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 좀 복잡해 가지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문발나들목을 그 연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주대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귀포 통진나들목까지만 그 열려 있잖아요. 거기부터 그 남북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져서 아직 거기는 그 김포 파주 양주 구간은 지금 착공하지 않고 있어요. 김포에서 파주로 넘어가고 그 파주에서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양주나들목 있죠. 그 양주나들목 있고 지금은 양주에서 그 포천 소울분기점까지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자체가 지금 세 구간밖에 없어요. 그 양주 포천 구간 그리고 그 봉담 동탄 구간 그리고 그 인천 남항 서귀포 구간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쪽 끝에 있는 다리가 일산대교죠. 지방도 98호선 일반 도로인데 유료 도로예요. 유료 도로고 그 일산 서구의 대화역 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김포대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죠. 그 김포의 그 고촌하고 그 고향의 그 자유로 분기점 그 자유로 분기점은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일산나들목 있죠. 그래서 김포나들목에서 일산나들목까지는 무료 구간이에요. 왕복 8차로고 그 다음에 있는 다리가 행주대교. 행주대교는 원래 그 구행주대교가 있었는데 그 구행주대교가 왕복 2차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통행량이 많아져요. 일산 신도시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은 이제 다리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다가 이제 다리가 그 만들다가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좀 개통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그 신행주대교가 원래 다리가 두 개짜리예요. 근데 일단은 동쪽 다리부터 먼저 만들어서 일단 양방향 통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쪽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지금은 왕복 6차로 다리 두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구행주대교는 일단은 지금 뭐냐 사람들이 못 다니게 빼놨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개선을 한다고 개선 공사 한대요. 구행주대교는 인도교로 그 개선할 예정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다리가 방화대교죠. 인천공항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이 다리는 서쪽으로 갈 때는 청라나들목, 공항신도시, 인천공항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그 권유대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수 있고요. 그 마곡철교, 그 다음에 이제 마곡철교, 원래 다리 이름은 마곡대교인데 철교예요. 그 공항철도 노선이고, 그 마곡나루역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양대교가 있어요. 그 가양대교, 강서구 가양동, 강서구청 쪽에서 그 올라오는 도로하고 이제 마포구 상암동, 그 서부면허 시험장까지를 연결해줘요. 제2자위로 있고 거기를 연결을 해주고, 그 도로 이름은 가양대교대로, 그 구룡사거리에서 제2자위로가 직접 연결이 돼요. 제2자위로 직접 연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대교가 있죠. 월드컵대교는 영등포구 양평동하고 마포구 상암동, 원래 진작에 개통이 돼 있었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그 이제 우회 노선들 있잖아요, 지하로 그 확장하는 거. 왜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구간이 이제 좀 크게 넓어졌어요, 10차로로. 그래서 그거 연결하려고 이제 확장할 예정이라서, 그 그거 확장 예정이라 이제 좀더 연결을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개통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뭐 염창나들 뭐한 그쯤에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쯤에서 올라가고, 완공될 경우 그 다리가 일반 국도 1호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산대교. 성산대교는 그 역시 양평동하고 망원동 연결하고, 그 일반 국도 1호선하고 일반 국도 48호선이 걸려가요. 48호선은 김포대로 공항대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 일반 국도 1호선 서부간선도로에서 저기 월드컵 경기장 해가지고 증산로로 가죠. 그리고 양화대교. 양화대교는 이제 양평동하고 합정동,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다리예요. 일반국도 6호선하고 일반국도 77호선이 굴러가요. 그리고 그 당산철교. 당산철교는 그 이제 당산역하고 합정역 연결하고, 1996년까지 옛날 다리를 쓰다가 근데 좀 위험한, 그 되게 위험 판정 받았어요.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전면 그 다리 그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위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산철교는 1996년을 끝으로 운행을 통제하고 그러고 이제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1999년 11월 21일까지 재건축해서 3년 만에 건축을 끝냈어. 그렇고, 서강대교. 서강대교는 건설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의사당 문제 때문에 그 한강 서쪽이, 여의도 서쪽이 사실 원래 개발이 안 됐던 데예요. 거기를 이제 좀 놓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의 2교를 통해서 저기 경인고속도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 국회대로. 그 신월나들목부터, 그 신월나들목부터 그 여의도까지가 국회대로이고,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면 서강로로 해가지고 신촌, 경인고속도로하고 신촌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 조명장식이 없어요. 동식물 보호 차원. 철새 도래지하고 생태 보전 지역이 밤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대교는 조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대교. 마포대교는 그 여의도하고 이제 마포구를 이제 연결하는 일반 국도 46호선, 서울특별시도 60호선 노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포대교는 다리가 확장됐어요. 그 성능 개선 및 다리 확장. 하여간 뭐
뭐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원효대교는 원래 유료 다리였어요. 그래서 그 남쪽이 그 통행료 징수 구간이 있었어요. 통행료 징수 구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차들이 안 다니는 거야. 그래, 차들이 안 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사진이 있어요. 보여줄게요. 원효대교. 여기가 옛 요금소예요. 옛날에 여기가 이게 이렇게 있었어요. 카메라가 왜 이리로 갔니? 원효대교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 왜 카메라가 이렇게 되냐? 원효대교 옛 요금소가 원래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요금소를 깔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소를 폐지했어요. 동작대교 남단도 이렇게 넓다? 거의 동작대교 전망대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거기도 이제 너무 그 공간이 넓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고요. 한강철 이거 한강 최초의 다리고 선로가 6개예요. 여객열차 2개, 그리고 1호선 일반열차 2개, 1호선 급행열차 2개 그렇게 쓰고 있고, 그 한강대교 이제 동작구 본동 그 노량진 입구하고 이제 노량진하고 한강대로를 그 연결하는 한강대교 있는데, 이제 서울특별시도 21호선이에요. 다리가 두 개죠. 그리고 이제 동작대교. 동작대교는 이제 서초구 반포동이 있고요. 반포동이 있고, 그리고 동작구 동작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구 이촌동을 연결하고, 그 중간에 4호선이 통과를 해요. 4호선이 통과하고 다리가 양옆에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교처럼 동작대교도 요금소를 깔려고 했는데, 그 원효대교가 요 요금소 깔았다가 그 이거 요금소 깔았다가 차가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동작대교도 원래 남단 쪽에 동작역 그 있는 위치 쪽에 요금소 깔려고 했다가 그이 계획을 실행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포대교하고 잠수교. 원래는 잠수교가 먼저 개통이 됐어요. 그 트둥님 어서요. 잠수교가 먼저 그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반포대교를 떴어요. 잠수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그 홍수가 나면요, 잠수교 그 수위를 재는 이유가 그 얼마나 그 위험한지를 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위 이상이 올라가면 잠수교에 이제 보행자하고 자전거 통행이 금지가 되고, 어느 이상 수위가 더 올라가면 이제 자동차 통행이 금지가 되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잠수교가 원래는 왕복 4차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전거 도로를 넓힌다 해서 왕복 2차로를 줄이고, 왕복 2차로를 줄여놓고 이제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반포 한강공원 그 버스 정류소 만든다고 해가지고 740번 버스가 잠수교를 건너요. 거기 반포 야시장 개장할 때마다 겁나 막혀요. 근데 그럴 때는 개이득이야. 740번이 그 막히는 것 때문에 막차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개이득이야. 그렇고 그 동호대교, 압구정하고 옥수동을 연결하는 건데, 가운데 이제 3호선이 통과하고, 근데 동호대교는요, 북쪽에 옥수역이 있는데, 옥수역 쪽 강변북로로 나가는 연결도는 없어요. 근데 동호대교에서 이제 그쪽 옥수동
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있어요. 그 독서당로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 동호대교가 만들어지면서요, 이제 압구정부터 장충체육관까지 길이 다이렉트로 뚫렸어요. 장충체육관까지. 그래서 그 압구정 동호대교 건너면 그 차를 탈 경우 거기서 바로 금호역으로 다이렉트 가고 옥수터널, 그리고 거기서 그 금호터널 통과하면 바로 약수역 가고, 옛날엔 거기가 그 약수역 고가차로 차도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쭉 넘어가지고 바로 장충체육관을 갈수 있었는데, 고가차도는 지금 이제 철거됐죠. 고가차도는 현재 철거됐어요. 그렇고, 이제 그 뭐냐, 성수대교. 성수대교는 이제 압구정하고 성수동 에서 압구정과 왕십리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근데 1994년 10월 21일 아침에 붕괴가 됐죠. 성수대교 옛날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성수대교 옛날 다리예요. 참 이게 뭔가 뼈대가 없어 보이죠? 성수대교. 뭔가 디자인은 이뻤어. 디자인은 이뻤는데 굉장히 그 뼈대가 굉장히 그 약해가지고 참그 약해 보이게 생겼고, 그 여기는 그 나들목이 요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 여기 이쪽 도로를 좀 약간 높게 만들어서 하여간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성수대교는 1994년에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성수대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일단은 남북 통행을 위해서, 일단 남북 통행을 위해서 그 일단은 요 다리만, 다리 본선만 그 왕복 4차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왕복 8차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주변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다리가 됐죠. 현재 다리가 있고, 그 공사를 최종 완료를 했어요. 그 2004년 9월에 최종으로 이제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요 다리죠. 바로 이렇게. 참 지금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왜그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리가 무너지냐.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동대교, 일반 국도 47호선이죠. 남쪽은 영동대로 도산대로, 북쪽은 동일로가 있었고, 그 굉장히 지금도 통행량이 많아요. 그 청담동 쪽에서 건대 쪽을 연결하는 다리라서 그쪽이 통행량이 많고요. 그리고 청담대교, 청담대교는 그 뭐냐, 아래층은 7호선, 아래층은 7호선이 건너고, 그리고 위층은 바로 그게 건너죠.
위층은 그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동부간선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동부간선도로가 본선이기 때문에 노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진 차량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요. 직진이. 이게 이 도로가 본선이 아니라서. 이 길이 본선이 아니에요. 뭐 그렇고요. 해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잠실대교. 잠실대교는 일반 국도 3호선하고 서울특별시도 71호선. 그리고 수중보가 있어요. 왕복 6차로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왕복 8차로가 됐고요. 아, 잠실대교 사진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잠실철교. 잠실나루역하고 강변역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 요다리죠. 사장교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일 거야, 이게. 그래서 요 가운데 구간. 요 가운데 구간이 바로 그 다리예요. 저기가 이제 테크노마트 다리 맞나? 저게 테크노마트 맞아. 그래서 올림픽대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위에 그 올림픽 그 성화를 나타내는 그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올림픽대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다리가 천호대교. 동쪽, 아니, 만들어진 다리가 동쪽은 천호대교. 천호대로예요. 천호대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다리죠. 원래는 그 옆에 광진교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로예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로인데, 광진교가 좀 노후해가지고 그 옆에 그 천호대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천호대교를 이제 다시 만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진교. 그 광진교는 이제 광진구 광장동하고 광동구 천호동.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다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가지고 2003년에 다시 개통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또 다니죠. 광진교를. 그렇고 그 옆에 이제 구리암사대교가 최근에 만들어졌죠. 구리암사대교는 북쪽은 이제 주목적이 원래 그거예요. 용마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천동하고 연결된 그 램프가 있긴 하지만 그 용마터널은 유료도로고요. 그 용마터널을 타면 중랑구 사가정역으로 바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대교. 강동대교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랑 편도 2차로 해가지고 두 개의 다리가 만들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서쪽에다가 다리를 하나 더 놨어요. 그래서 확장이 돼가지고 이 다리는 유료도로예요. 이 다리는 유료도로라서 본선은 구리남양주 요금소에서 돈을 내야 되고, 연결도로는 토평나들목에서 요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다리가 미사대교죠. 미사대교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출발 그래서 미사대교부터 화도나들목까지 왕복 6차로고, 화도나들목부터 양양분기점까지 왕복 4차로. 미사대교도 유료도로예요. 덕소 3패나들목으로 나갈 때 돈을 내야 돼요.
아니면 더 가서 남양주 요금소에서 통인권을 발급받아요. 그러니까 그 덕소산팬 아들목은요, 일단은 그두 방향은 돈을 내요. 그 미사대교를 그 건너온 차들이나 덕소산팬 아들목에서 미사대교를 건널 차들은 돈을 내요.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 맨하탄 다리가 없는 이유? 맨하탄은 사실 거긴 약간 그거지. 그 없진 않을걸요? 하나 브루클린 다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도시에 강의 다리가 20개가 넘는 다리 있는 게 서울밖에 없어요. 그런 다리는 서울밖에 없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남양주 요금소가 바로 있어요. 그 덕수산패 다들목에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통일권을 발급받죠. 그 다음에 있는 다리가 팔당대교. 이제 하남에서 그 전제후유증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야, 팔당대교는 하남의 그 동쪽에서 스타필드 쪽에서 그 남양주에게 팔당을 연결하는 그 도로고, 원래는 사장교로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장교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 건설 과정에서 그 사장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평범한 다리 모양으로 완성된 게 지금 팔당대교예요. 요 원래는 그 팔당댐이 일반 국도 45호선 역할을 했었는데 팔당대교가 완공이 되면서 이제 그리고 그 배알미 대교, 그 팔당대교하고 그 팔당댐까지 연결하는 그 이제 다리가 또 있어요. 그 약간 아차산 대교 같은 그런 다리가 하나 또 있는데 그 다리가 완공이 되면서 이제 팔당댐이 일반 국도 45호선 역할을 넘겼어요. 그렇고요. 그 팔당댐에도 다리가 있어요.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원래 이제 그 공도교를 만들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한강을 건너면 저기 서울 천호동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이 팔당댐에서 그 하남으로 갈수 있는 그 팔당대교를 갈수 있는 그 배알미 대교가 개통한 이후 이제 일반 차량 통행은 더 이상 갈수 없게 됐고, 근데 일반 국도 6호선 그 팔당 터널이 주말이면 엄청 막혀요. 그래서 주말에 소형 차량에 한해서 통행이 가능해요. 아, 한강은 강이죠. 그러니까 그쵸, 맨하탄은 그 화물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낙동강은 화물선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솔직히. 금강 영산강 이런 데도. 그러니까 금강 같은 데는 예전에 그 강경포, 논산에 그 강경포가 있었는데 요즘 강경 그 기능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영산강도 옛날에 나주에 영산포 있었는데 그 기능 없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그런 거고. 요즘은 그거잖아요. 요즘은 막 웬만한 섬도, 그러니까 요즘은 육지하고 바로 붙어 있는 섬들 있잖아요. 그런 섬들은 요즘 다 다리로 있잖아요. 요즘은 다툭 하면 다리 만들죠. 요즘은 이제 툭 하면 다리 만드는 그 섬들을 막 다리로 다 잇고 있죠. 요즘은 다툭 하면 다리. 그 뭐냐 또 이게 그래서 요즘은요 그 진짜 생각지도 않은 구간에 다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요, 그 여수반도 가요. 여수반도를 예전에 가려면 무조건 순천으로 해서 갔어야 됐잖아요. 그 무조건 순천에서 갔잖아요, 여수로. 그런데 그 요즘은 그 여수 그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 여수 산단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그 원래는 공업지역이어가지고 광양 쪽으로 연결해야 돼요. 광양 포스코하고 그 물류 전달을 위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수신대교예요. 그래서 여수의 그 상암동 쪽하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요 그 광양 쪽 거기를 아예 거기 바다인데 다리를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순신대교. 그래서 요즘은요, 그 뭐냐, 저기 그 옥곡나들목인가? 그 옥곡나들목에서도 나들목도 그 여수 안내 경로를 알려줘요. 거기서도 옥곡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여수라고 이정표가 나오는 행선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순신대교 건너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정도로 다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제 저기 영암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영암에서 시작해서 그 서영암에서 저기 순천만 그 순천만까지 그 연결되고 거기서 이제 1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그 동순천 서광양 요금소로 그 연결이 되죠. 그쪽으로 해서 순천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동쪽으로 원래 가는 그건데 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그 광양나들목에서요. 그 산업도로가 생겼어요. 그 산업도로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그 광양항으로 가는 그길 가다가 중간에 길을 한 번만 꺾으면 그 바로 그 이제 엑스포대로 그 여수 엑스포대로로 갈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연결이 돼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그 남해고속도로를 광양나들목에서 탈수 있다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약간 노선이 그렇게 되게 복잡해요. 하여간 길들이 많이 좋아지면 뭐 좋은 거지 뭐. 하여간 그래서 서울은요 그 한강의 다리들이 랜드마크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를 서울을 그강 건너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 그 전쟁 이후 그렇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그 강에 그 다리들이 대부분이 다 한강에 있어요. 대부분 다 한강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사실 한강이 좀 이뻐진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뻐요. 그러면 네,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 오늘 그 지난주에 제가 컨디션 문제 때문에 약간 카메라 화면에 좀 뭐가 좀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영상은 제가 다시 보기는 삭제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예, 이제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누도록 할게요.